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명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천하의 태종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골칫덩이 맏아들 양명대군이었습니다. 적장자이자 세자였던 양명대군은 성인으로 접어들며 아버지 태종의 기대에 점점 어긋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명대군의 탈선은 주로 여자 문제였는데요. 그는 관료의 척 어리와 간통을 저지르며 아이까지 갖게 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태종의 꾸짖음에 양명대군은 아버지나 잘하세요 라는 망언을 내렸지요. 아버지 태종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의 계속된 탈선으로 인해 세자 폐위를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양명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충명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니 그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